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K2 학생의 숙제를 좀 첨삭을 해볼까 하는데, 와우, 59분이면 뭐야? 1시간이 걸렸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일단 암키 APK지 파일을 안 보내와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걸렸으면 아마도 그동안 숙제를 안 했으면 밀려서 한 방에 했으면 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영작부터 볼 건데, 765부터 나왔죠. 보겠습니다. 요쯤에서 보면 될것 같은데, 자, 볼게요. He did performance라고 돼 있는데, 그는 했다 공연은 이라고 썼네요. 그대로, 그죠? 틀렸어요. I went to a hospital 되고, bed. I lie on the bed. 침대 눕는다 되죠? I board. board를 The bus, 뭐뭐를 타다라는 뜻으로 썼는데, 쓸수 있긴 한데, 이렇게는 잘안 쓰긴 해요, 사실. 그래서, I got on the bus at Butcher Station 이라고 쓰면 그게 맞는데, I protected my dog 되죠? Today is, 현재는 이라고 되는데, today라고 안 쓰고요. Now is라고 쓰거나, 내지는 it is라고 씁니다. Today라고는 안 쓰죠. Today 하나가 21세기 전체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I like summer break. Because summer is, I can play라고 되어 있는데 is 동사 다음에 주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고 when이라는 이제 글쎄 뭐라고 할까? when이 나오면 더 쓰기가 좋겠죠? when이 맞아요. is when I can play the time 내지는 when 이렇게 해서 내지는 뭐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I can play eating a lot of season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그렇다. There are a lot of materials. 이건 돼요. My mom has to protect individual private life.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보도록 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문장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장이 어느 정도 틀리면은 내가 가르쳐 주면은 학생이 알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요게 약간 제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것과. 너무 문장이 붕떠 있으면은 이걸 내가 가르치면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약간 그런 문장이 몇 개가 섞여 있는데. 어떡하지? 일단, 자, perform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부터 해주자. 이거예요. 공연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이거부터 줘야겠다. 자, 아이가 모르는 거 하나하나씩 찾아갑시다. 지금 그러면은, 케이트 건데, 좀 지워야겠다, 예전 거는. 3개 지우고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3개 지우고 하고, APKG 파일을 안 보내와서 조금 그렇다. 하지만, 그래, 뭐, 아쉬운 대로 진행할 수 있다. 궁금하네요. 안 하다가 갑자기 한것 같기도 한데, 알 방법은 없죠. 자, 다음 문장을. 아니야, 이거 먼저 하자. 자, 모르는 단어 먼저 싹다 채워줄게요. performed 이렇게 되는데 더 다른 뜻들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행하다, 연주하다, 노래하다, 연기하다인데 공연하다가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만들어 놓도록 performed. perform 뭐를 이런 식으로 타동사로 쓰잖아, 그죠? 케이스를 좀 봅시다. 타동사로 쓰긴 하는데, 그럼 무엇을 공연하다가 안 되는데? 뜻을 두 개로 잡아야겠다. 공연하다, 공연했다, 그 다음에 performed는 공연되는 아니고, 공연하다의 과거 분사라고 자동사 형식으로 쓰니까 이거는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perform은 수행하다, 연주하다, 노래하다, 연기하다 이거를 좀더 정확한 표현을 해주면은 노래나 연주 따위에 뭐를 수행하다거든요. 노래나 연주를 수행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상. 노래나 연주나 춤을 수행하다. 이세 가지가 다한 번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잖아. 이걸 어떻게 하지? 공연하다. 그래, 공연하다인데, 애매하다. 이걸 어떻게 한 방에 가르쳐 줄수 있지?
이렇게 하자. 수행하다 이건데 여기에 노래, 춤, 업무 등을 수행하다예요. 이게 perform이에요. 뭐뭐를 수행하다가 되고 이렇게 수행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행된이라는 식으로 이제 과거 분사가 잡혀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한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있었던 것들 중에 이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는데 he performed 어쩔 수 없어요. He did performance잖아요. 이렇게 썼구나. 알겠습니다. Performa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he performed가 됩니다. 이렇게 됐고 카드는 일단은 이걸로 쓰자. 이걸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고친다라고 하면은 he performed 이건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도 써줄게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공연하다. 공연하다라는 동사가 있다. perform. 이걸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냥. perform은 공연하다. DC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He performed. He performed.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어요. From the class로 들어갔는데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엔. I went to the hospital. I lie on the bed. I boarded.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 보드가 알아요. 그런 뜻도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쓰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나 뭐 이런 것 배나 이런 데는 좀 쓰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get on the 뭐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뭘 보고 이랬는지는 알것 같아요. 탑승하다 이거잖아. 근데 버스에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하기도 참 뭐한데 딱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거거든. 여기잖아. 배, 비행기, 열차, 버스 등에 타다. 고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이게 문제인데 오래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드를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또한 내가 이거 문제를 아니야. 빨리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를 좀더 자연스럽게 바꾸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바꿔놓자면은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I got on the bus at Buchan Station. I got on the bus at Buchan Station. 보드를 뭐뭐를 탑승하다라고 쓸 수는 있는데 현대 영어에선 딱히 그렇게 안 씁니다. 버스에 대해서라면 get on the bus를 씁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거랑 이거 해서 얘 또한 만들어줘야겠죠? 쓰기 문제로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 got on the bus at Buchan Station 됐고요. 다음 Today is 이거 굳이 고쳐주고 싶진 않아요. 귀찮다기보다는 귀찮은 건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딱히 엄청 틀리진 않은데 투데이 전체가 그렇진 않다고 해도 투데이가 21세기 아닌 건또 아니잖아. 저렇게 논리적으로 저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옵시디아는 잘 깔았네요. Like summer break because summer. 오케이, 내가 쓴 것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이다. 자, 이거 무슨 말 하려고 했을까? I like summer vacation. 뭐 똑같은 break라고 해도 되는데 because there are 이게 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놀수 있는 것이 내가 놀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수 있는 게 많은 거잖아요.
There are many things to do.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데. 놀 수 있다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놀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게 뭔 소리야?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많다고 여름에는? 이거는 아니고 because there are many things I can do. 이게 맞아요. 그리고 놀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하려면 for fun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겪어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본인이 지금 영작했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고 이거 다시 자기 문장 보면은 자기도 이해 못할 거야. 무슨 말을 하려고 이랬는지.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문법에. 근데 잡혀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고쳐줄 건데 I like summer vacation because there are many things I can do for fun. I like summer vacation because there are a lot of I like summer vacation because there are many things I can do for fun. I like summer vacation because there are many things I can do for fu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할 건데 뭐가 틀렸다고 해야 돼? 틀린 게 10개 중에 하나면은 가르쳐 주겠는데 틀린 게 10개 중에 6개 정도 되면은 애매해지는 거죠. 시간 대비 성능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수업에서 다루는 게 맞고 이렇게 되면은 I like summer break because summer is summer is잖아. because 다음에 because 다음에 주어를 잘못 잡았죠. 뭐뭐가 있다면 있다 내지는 없다이면 there로 시작하는 게 좋죠. 이거예요 사실. 그래 이게 맞다. 그래서 이거 쓰기 문제로 편성하면 아마 열받아서 저를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쓰기 문제로는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그 다음에 I has to protect individual private life.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사생활을 왜 보호해주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74부터죠. 이게 문제야. 문장을 엄청 많이 만드는데 정확도가 떨어져요. 조금 더 보죠. 이거 again이 뒤로 가야 돼요. 아, 굉장히 많아지는데 할게. 그래, 갑시다. 그래, 해주자.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이렇게 할 거고. I recently started piano agai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굳이 뭐 playing the piano again이라고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I recently started piano again. I recently started piano again. Again은 뒤에 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문장 전체를 꾸미기 때문에이긴 한데 어쨌든 얘도 편성하자. 쓰기 문제로 편성을 좀 할게요. 됐고 그 다음 I have to follow my friend's example. 됩니다. Okay. Korean president joined to represent for Korean at election. 뭔 소리지? 이게 출마했다를 봐야 되는 거잖아. 779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동사를 출마하다라는 동사를 찾아야죠.
내가 찾아볼까요? 출마하다. 그럼 run부터 나올 텐데, 동사가. run for 나오잖아요, 여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문을 봐야지. 봐봐. 이렇게 나오잖아. run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 선거 이거잖아요. 이런 걸 찾아야지. He will run for the presidency라고 돼 있는데,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쳐 놓을 건데, 이 과정 자체가 좀 저게 어떻게 나왔을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힘들다. 허덕허덕하네요. 제가 좀776 가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776을 어떻게 영작을 했길래 그런 과정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776이잖아. 봐봐, 어떻게 했는데? 뭘 찾았는데? 나오다를 찾으면 안 되지.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나오다라는 동사를 찾은 건 좋은데, 그럴 거면 대통령 선거에 나오다라는 확실한 문장의 예문을 보고 써야죠. 봐봐, 어디서 할 거야, 이게? 사회에 나오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 봐봐.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거기까지 딱 보고 했구나.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주긴 할 건데, 나중에 이 영상을 한번 보여줘야겠네요. 링크를 찍어줘야겠다. 딱이 지점에. 너무 힘들다, 근데. 어떡하냐. 과정 설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17분 걸렸는데, 지금까지. 아직 멀었어. 어딨어? 프레지던 저기 있잖아. 요쯤 가면 나오려나? 그래서 이게, 선거에 참여했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나와야지. 뭐야? The Korean president ran for presidency. 마이 컨트리 이렇게 되는데 완전 다른 문장이 돼버리잖아. 런 포더 프레지던시. 오케이. 더 프레지던시. 더 코리안 프레지던스. The Korean president ran for the presidency to represent my country. The Korean president ran for the presidency to represent my country. 이렇게 해서 이 말을 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정확히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한국의 대통령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위해 선거에 참여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했다인데, 와,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링크를 여기다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링크를 어떻게 찍어줘? 힘들다. 출마하다라는 동사를 출마하다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다는 run for the presidency
이렇게밖에 내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영상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쓰기 숙제로도 낼 수가 없잖아.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 아니야. 쓰기 숙제로 내면은 어떡하냐 진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데 어떡하지? 필드 워터이면 무엇을 채우다가 fill인데 fill the bottle with water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어떡하지? 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0분 이상 쓸 수가 없네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어깨가 너무 결려가지고 일단 이따 다시 하든 어떻게 되든 일단 여기서 꺼야 될것 같아요. 지금 좀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몸이 안 좋으려 그래요. 저 어떻게 하지 이거? 아니 너무 문장을 엄청 많이 빠르게 만들려고는 하는데 근데 다 틀려. 어떻게? 이것도 봐봐. I a state of bed 이잖아요. 봐봐, 몇 문장을 만든 거야, 그럼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작을 계속했는데, 765부터 몇 가지입니까? 792잖아요. 792. 27개를 만들었잖아, 1시간 동안. 이걸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776까지 776번까지밖에 첨삭 못했어요. 너무 많은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명작법 이거 말을 어떻게 해주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냐 이거. 영작 과정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그냥 그 영작을 짧게 짧게 영작을 그냥 구조에만 맞게 짧게 짧게 먼저 하고 거기에 살을 붙이면 되는데 그냥 한국어로 할 말을 먼저 정해놓고, 할 말을 길게 먼저 정해놓고, 그걸 영어로 바꾸려 하니까, 영작을 구조에만 맞게 짧게 짧게 먼저 하고, 거기에 살을 붙이면 되는데, 그냥 한국어로 할 말을 길게 먼저 정해놓고, 그걸 영어로 바꾸려 하니까, 구조 자체가 다 어그러져요. 그런 와중에, 27개나 27개나 되는 문장을 만드니까 제가 이거 첨삭 다 하려면 아마 40분 아니 50분 걸릴 것 같아요. 영작 프로세스 먼저 잡아야 해요. 그냥 문장을 구조에 맞게 짧게 뽑아보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 여기서 더 하면은 몸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하면 안될것 같아, 나 여기서 더 이상. 776이잖아. 몇 가지 갔다고? 792까지 갔다고? 아니,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어떡하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더 볼까요? 조금만 더 볼까? 봐봐, 여기서 이제 뒤에서부터 볼 건데 She sell out an entire 이것도 틀렸잖아. sell이 왜 나와? she가 3인칭 단수인데 sells가 돼야지 적어도 She made a false statement 이런 me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false statement 다음에 me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고. 구조에 대해서 전혀 구조 먼저 파악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다음 수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 땡겨서 못하나? 수업 다음 주 초로 땡길 수 없나? 아휴, 안 됐잖아 저번에도. 어떡하지? 그럼 이 상태로 또 숙제를 계속 할 거잖아.
이것도 데이트라고 여기다 썼는데 데이트가 아니잖아요. 날이면은 데이트는 날짜고 데이가 나와야 되잖아. 이것도 include는 무엇을 포함시키다라는 타동사인데 바뀌었잖아요. 그 소속사가 나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자기가 만들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근데 보자, 과정을 좀 보자. 그러면은 얼마나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뭐, 과정이 막 엄청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숙제 첨삭으로 될 일은 절대 아니다. 아, 이거 수업에서 잡겠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너무 아플라 그러네, 목 뒤가.